Hello everyone, I'm Davide, welcome back to Davide K-Pop. Today we are here with a very extra special guest all the way from Korea, the girl group Tribe. Hi!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for chatting with me today. And let's start easy. How are you girls doing? And I hope your flight to Korea wasn't too bad after your European tour. 요즘에 사실 저희가 유럽 투어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시차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밤에 한 한국 시간으로 4, 5시쯤에 단톡방에 한 명씩 혹시 자는 사람?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희도 7월 중순에 제주도 워터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How about a little introduction of yourself?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은입니다. European tour just ended, which was lucky enough to go to the one in London. I really appreciate it. I really like your energy, your charisma on stage, which was very, very nice. It really make everyone dance. It was just, I really, really enjoy it. So well done, girls. But yes, how was the whole tour experience? 저희가 유럽 투어를 정말 정말 너무나 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드디어 유럽 투어를 하게 되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또 저희 유럽 투르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도 거의 하는 내내 진짜 엄청 큰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 2주 동안, 3주 동안 정말 행복했고 또 기회가 있다면 꼭 유럽 투어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럽 투르분들께서 저희의 모든 곡을 다 같이 불러주셨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As I said, your energy on stage was definitely undeniable. But how do you prepare yourself to keep the stamina going? 같이 저희랑 무대를 꾸며주셔가지고 더 힘내서 끝까지 체력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리오 여러분. Yeah, absolutely, absolutely. And I feel like as a group, you are so diverse, but at the same time, so charismatic. And how do you think you can combine your individual strengths, combine together as a group, especially to perform on stage? 아름다운 목소리.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메인 댄서이기 때문에 좀 더 춤적으로 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좀 더 이렇게 좀 더 에너지를 이렇게 뭐랄까요 좀 추가하는 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은이는요? 저는 트라이비에서 드랍되는 부분을 많이 맡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라이비의 약간 낮은 음역대인 베이스를 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건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팀의 리더로서 저희 팀의 분위기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공연하기 전에 사실 안 떨리지 않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를
직전에 올라가는데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멤버들의 단합력 맞습니다.을 좀 더 도움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팀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데요. 보통 노래에서 프리코러스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드랍 전에 약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시작하는 벌스나 아니면 랩을 맡고 있어서 뭔가 노래의 중심이 딱 이렇게 단단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멋진 퍼포먼스로 만드는 게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definitely have a lot of chemistry with your fans. And how does it feel after the European tour and the London stop, the connection with your fans, did it mature? Did it evolve? How do you feel that? 런던에 트루분들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웠고 이번 투어 덕분에 저희 트루분들과 만날 수 있는 거에 너무너무 행복했었고 자 공연 내내 계속 막 하트 해주시고 막 사진 예쁘게 찍어주시고 막 환호 소리 막 춤 같이 추고 노래 같이 부르고 이러셔서 진짜 그거 보면서 너무 힘을 에너지 많이 받았었고 저희는 또 멤버들이 솔직히 영어를 다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유행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성어 쓰는 언어라든지를 공연 전에 꼭 알아가가지고 무대에서 뭐 I love you 아니면 뭐 떼안모 이러면서 써주면서 많은 나라 팬분들과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거를 또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더 저희를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덧붙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무대를 했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저희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고 이러면서 저희 트라이비 노래로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추억이 됐습니다. Speaking of fans and especially also related to your latest work, what was the inspiration behind the latest work and also what can fans take away from it? 저희 이번 타이틀곡 다이아몬드는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여섯 소녀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완벽한 존재인 이런 다이아몬드가 된다! 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트루 여러분들도 약간 지치거나 힘드실 때 저희 노래를 듣고 나는 다이아몬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한테 약간 꿈과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To talk again about the tour, did you face any challenges and how did you overcome them as a group? 일단 저희가 투어가 두 번째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인 만큼 처음에 했던 것보다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연습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성장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그만큼 더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공연하면서 멤버들이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서로 막 선풍기도 쐬어주고 물도 갖다주는 모습을 보면서 공연하면서도 아 멤버들 너무너무 좋다, 너무 착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I do have some songs that I really like of you girls. But I would like to, I'm curious to hear, what's your favorite song to perform live? 아무래도 이번 타이틀곡 다이아몬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챌린지 곡 그 약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 이거 노래 틀기 전에 한번 불러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 같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그 한국어를 불러주시고 그 노래 아예 전체를 불러주셔가지고 인이어 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진짜 역시 트루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철백이랑 Stay Together 이렇게 춤추면서 하는 것보다 이제 노래만 하는 노래들은 트루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니뭐니 해도 데뷔곡인 둠둠타를 이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트래비 달로카를 엄청 크게 불러주셔가지고 저희도 힘을 받으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로로예요.
그 마지막 트라이 비다로카 비다로카 넘더런덜너그로 오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거기에 계셨던 트루분들 다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로가 엄청 안무도 힘든 곡이긴 한데 그 트루분들이 같이 불러주시니까 뭔가 힘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로 무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Do you have any special memory about the tour? 저는 투어를 돌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저희의 음악 방송에서 입었던 의상을 그대로 제작을 해서 오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의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많이 봐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는 파리에 갔을 때 저희가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때 멀리 계신 트루분이 헤이 차이니! 이러면서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때 와 이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도 저희 트라이비를 알아봐 주셨다는 이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진짜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 그리고 있는데요. 네. 챌린지 얘기해요. 네,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랜덤 플레이 댄스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 약간 깜짝 이렇게 등장했었는데 진짜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진짜 다 같이 춤춰주시는 거예요. 막 이번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둔둔탑, 우주로까지 이렇게 세 곡을 같이 했었는데 진짜 다 같이 불러주시고 다 같이 춤춰주셔서 진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During the tour, I really, really enjoyed the little dance cover you did, Taemin with Guilty. It was fantastic. And Big Venom from Blackpink. And I really, really enjoyed that. There was like a nice touch. I like when groups do that. But besides them, do you have other artists that inspires you or that you would like to collaborate maybe in the future? 알겠다라는 걸 겪고서 그 영상을 보고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트라이비답다라는 말이 뭔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 앨범에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는 앞으로 비트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트 잘하는 타일라 아니면 아이라 스타일 아니면 리비앙카 이런 가수들이랑 콜라보 해보고 싶습니다. Now they are back to Seoul. And obviously hope that you girls had a beautiful and well-deserved rest. But are we expecting anything new? Are you girls cooking anything? 네, 저희 앨범은 지금 서서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투르 여러분들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신다면 저희가 더 멋진 모습으로 나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국내, 해외 스케줄 다양하게 잡혀 있으니까 더 많은 활동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peaking of resting, which is very, very important, do you girls have any special hobby or relax activity that you like to do on your spare time? 저는 여전히 뜨개질을 하고 지내고요. 결승하고 지내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밥 먹으면서 보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조금 보거나 하면서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는 이거는 눈물의 여왕. 제가 눈물의 여왕 때문에 지금 OST에 그 미안해 사랑해라는 OST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컬 연습 중이에요. 맞아요. 맨날 불러요. 그 노래 좋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되어가지고 고생 중입니다. 저는 유럽 투어를 갔다 온 후로 항상 그냥 제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영어 듣기를 켜놔요. 너무 멋있다. 그래서 계속 리스닝 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들리면 혼자서 혼잣말로 따라 부르고 하거나 그렇게 계속 영어를 좀 잘 하고 싶고 트루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주 했던 비드 반지랑 팔찌 그런 거를 만들기 다시 시작했어요. 또 여름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트루들에게 또 다시 나눠보고 싶어. 멋있어.
Speaking of fans, do you have any special message for fans that they're actually trying to become artists themselves? 아마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트루 분들이랑 아마 재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 열심히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나중에 데뷔하면 저희 트라이브 찾으러 와요. 안아줄게요. 같이 챌린지 찍어요.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your fans? 우리 해외에 계신 모든 트루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저희 트라이브라는 존재를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또 노래도 함께 들어주셔서 저희가 너무너무 큰 힘을 받고 있는데 이 큰 힘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저희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순간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 트라이비 꼭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트라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Really, really appreciate it for taking the time. It was a pleasure meeting you in London, and I cannot wait to see you next time. And in the meantime, I look forward for your comeback, and I'm sure it's gonna be fantastic. Thank you so much. Bye.